시청자 여러분, 네코트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고요. 이제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 바로 마산의 명소 이제 시장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엄청 유명한 시장 한번 가보려고 해요. 바로 마산 어시장. 입니다. 마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시장이고요.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예, 마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시장이고. 혹시 마산 어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네요. 오늘은 그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제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실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막 이제 시장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좋은 곳인데 지금 햇빛이 좀 옆으로 이상해. 네, 아무튼 이제 어시장 한번 찾아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어시장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미시카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네, 여기 마산시장 도착했고요. 이제 한번 시장공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아, 촬영하는데 차들이 막 왔다 갔다 다니는 곳이라 이제 좀 방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촬영을 못하겠네요. 이제 가시죠. 네, 생각보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저희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진짜 눈밖에 안 보여, 진짜. 이렇게 한 번. 저번에 연상학박에서 서울에 계신, 서울에 있는 제인생인가요? 거기 한 번 이제 제가 봤거든요. 아빠께 소개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봤습니다. 아빠도 제 영상 다 듣고 계시는 거겠죠? 예. 천천히 가니까 제가 걸어갈 때 너무 빨리 걸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제가. 예.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네, 꽤 많아요. 아까 초반에 들어올 때는 이제 주로 과일들이 많고요. 이제 여기 중간부터 오면 이제 거의 생선이에요. 네, 초반에 올 때는 과일이라든지 야채 이런 수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사람이 있어도 많이 없어가지고 촬영하기 좀 불편하진 않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데가 가장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예, 네,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도. 나간 데하고, 들어온 데하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미로 같아요, 어시장 자체가. 너무 커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이거 한 것도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영상 보여주려고 내가 찍기 시작한 건데. 예, 네, 거의. 됐대요.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 정도? 대부분 다 시장도 다 이렇지 않아요? 거의 예, 거의 다 이런 것 같긴 한데 예.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이 길이가 엄청 길어요.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예,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쪽에 예, 신경 여기 오토바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시장 안에다 보니까 거의 이제 예, 오토바이 대부분 많이 타고 가시고 아무래도 시장이 참 좁다 보니까 예, 대부분 이제 자전거나 여기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오락거려요.
막 진짜. 와. 이게 뭐야? 예, 그 자체가. 여기도 또 들어오는데. 나가기도 하는데. 보시기도 하고. 예, 거의 이제. 제가 1원을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다 소개를 한꺼번에 다 소개해가니까, 이게. 한 바퀴 계속 도와야 돼서. 예, 안 돌면 안 돼요, 여기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바퀴 한번 돌아야 돼요. 예, 거의. 예, 거의. 대부분 다 엄청 많아요, 대부분 다. 예, 여기 좀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촬영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전화물 같은 것도 있고. 아, 다른 지역의 시장은 어떤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시장 좀 소개해주세요. 예. 고기 같은 것도 있고요. 전화물 당연히 기본이죠, 여기는. 어역시장이다 보니까. 전원물, 야채 이런 거 거의 다 키고 이제 저기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온 곳은 이제 여긴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예, 생필품 같은 거라든지 젓갈? 이런 종류가 많아요. 자체가 워낙 넓어가지고, 가보다기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차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큰 차는 못 들어오고 작은 차 정도 들어도 저 입구만 들어오고 바로 나가야 돼요. 좁아가지고 다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예, 여기가 워낙 유명해요. 마산에서는 진짜 평소에는 사람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날 명절 전날만 되면 사람이 완전 바글바글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렇게 나가는 길이 또 한 군데 더 있고요. 들어오는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출입구가 따로 없는 그런 곳이죠. 예. 이제 반대쪽에도 보면 이런 이제 뭐 유통하는?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차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면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예,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네, 예, 꽤 많이 커요. 뭐, 한 바퀴 도는 건 거의 기본? 이랄걸? 차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나가는 길 하나 있고요. 이제, 한 바퀴 돌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이제 거의 끝에 다 오긴 했는데, 아까 나가는데, 제가 아까 들어온 데까지 또 나가야 되는 곳까지 보여드리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골목 같은데?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아구찡거리 소개해드렸을 때 제가 뭐 소개해드린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봉요리 거리라고 이제 보고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요리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구찡거리하고 바로 이제 예, 차선 딱 하나를 두고 이제 예, 중앙선 하나를 두고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저기인데 보이시는데 왜 위에 생선 하나처럼 보이는 간판 보이시네?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예, 여기는 아까 이제 마산호시장 예, 끝이기도 하고 예, 예, 입구이기도 하죠. 여기를 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근로자의 나이다 보니까 이제 쉬는 곳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제가 ASMR 하나 올려놨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잘 보셨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저 댓글 같은 것까지는 많이 안 남겨도 되니까요. 네,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식당이라든지 뭐 대용량? 이런 걸로 아무래도 하는 그런 거겠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오시랑 할머니랑 많이 와가지고요. 거의 익숙해요, 여기는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10년 넘었죠. 한 2년 됐으려나? 12년 됐으려나요? 어쨌든 간에. 꽤 오래돼가지고. 예, 거의 다. 예, 이렇게 문 닫힌 데도 있고, 예. 예, 이쪽으로 나가면 끊었는데, 횟집 같은 게 있긴 있고요. 거의 많을 거예요. 여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오일턴 이상의 사람들이 좀 있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제할 것까지는 없죠. 떨 것까지는 없고요. 한참이잖아요. 항상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몇 년 차입니까? 제가 1년 차, 1년 좀 넘었잖아요. 제가 1년하고 3개월 차 이상 됐는데. 거의 1년 3개월 차?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꽤 오래되시지 않을까. 저도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예, 7, 80년 아마 넘었을 가능성이 높죠. 정확히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아까 그, 네, 왔던 데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이쪽에는 한번 뭐 이쪽에 보여드리고, 양쪽으로 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다 못 보이는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여기 올 때마다 맨날 할머니 도장 와서 거의 이미 이제 보러 가신 할머니 못 보잖아요. 제가 볼 수도 없고. 아 진짜 어쨌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나가는 데가 제일 맛있다고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골목 몇 개 하냐면 여기 꽤 많아요. 생각보다 골목 자체가 너무 많다고 많아서도 다 소개해드리기 힘들 텐데 그 중에 하나 나오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런 거? 건어물하고 뭐 이런 게 다 가르쳐. 네,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빵집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아까 골목 있는 거 저기도 있어요. 여기다 보면은 진짜 골목이 너무 많아요. 네, 입구로 들어가는 골목이 거의 한, 거의 다섯 군데 이상 될 거예요. 예. 네. 아.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런 도로가 있어요. 메인 도로. 거의 대부분 정자하고 거의 가까워요, 여기. 예. 네. 여기가 이런 곳이면은 이제 네, 제가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딱 들어가면은
이제 회, 회 이제 회 3문만 가득한 골목을 한번 들어가고 이번에는 네, 너무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가 뭐다 인구가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예요? 이게 카페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소개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도 이제 소개 드신 데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그 골목이죠. 네. 워낙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마산도 유명한 호시장이다 보니까 예. 되는 것 같아요. 저 골목이 제가 여러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번에 들어갈 골목은 바로 해산물 골목이에요. 거의 다 해산물만 있는 거 보네? 네. 예, 어깨는 거기서 실패하네, 어깨는. 너무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워낙. 골목이 제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 제가 보면 골목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운데 골목을 나와서 지금 제일 끝에. 예, 여기가 들어간 첫 번째 골목이에요,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 많은 곳은 아닌데. 예, 네, 여기 딱 들어오면 대부분 막 해산물? 다 생선 정도 뿐이에요. 생선이라든지, 뭐, 이제 건어물? 이 정도? 시선을 두고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왜 시선을 제가 왜 두어야겠어요. 즐기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골목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지나쳐온 그 골목 있죠, 제가.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네. 딱 좋은 가운데. 제가 혼자였나요? 안녕하십니까. 아사프시장강인대에서 어린이 주식방송에 안내방송을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여기가 아까 그 제가 지나쳐온 골방이 골목이잖아요. 골목은 뭐 세군데 이상인데 들어가는 데하고 나가는 데까지 이제 양쪽 옆에 있으니까 합치면 5개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저 이거 촬영하고 이제 네 뭐 좀 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배출할 시 꼭 재활용을 불준수하여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배출해 주시네. 한 번씩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까 지나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시선은 즐기는 거. 즐기는 자만 이 시선을 입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아, 진짜 여기는 나올 때마다 항상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좀 이해해주세요. 아, 다음 영상은 이제
슬슬 촬영도 마무리도 해야 되고. 다음 영상은 이제 마산 창동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창동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제대로 소개 못해드린 것 같아서 예, 이번엔 구석구석 다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워낙 어시아이다 보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마산에서는 사람도 많고 그런 곳이라서. 올 대부분 다 그릴 거예요, 여기가. 이거 옷장에도 있고, 이거 다 있죠? 있는 게 없죠? 안 보이죠? 만물상이죠. 네, 만물상이죠, 여기가. 제가 시장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 들어가는 데가 또 있죠, 실제로. 이런 것도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도 있고요. 네, 고기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었고, 정육점이고요. 막 이런데, 이런데도 다 있죠. 물고기라든지, 예. 거의 좀, 이런데는 도로라서. 뭐, 번역하는 당연히 뭐, 전원대도 있고, 예, 신발 가게라든지, 약국이 꽤 많아요, 여기는. 이상하게. 병원이 많아서, 저 모르겠지만. 아까 들어왔던 데거든요. 들어왔던 데는 아니고요. 다른 곳이에요. 아까 들어왔던 데는 아니고 다른 곳이에요. 예, 네, 아까 들어왔던 데는 아니고요. 다른 쪽이 들어왔던 데. 여기가 네, 여섯 군데 이상 될 거예요. 다섯 군데 이상? 여섯 군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들어왔던 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아까 저기 연결되어 있는 곳. 예, 네, 아까 들어왔던 데하고 연결된 곳이죠, 대부분. 와, 진짜 많기도 하네요, 진짜. 오늘 오시아 몇 분이나 돌아다닌 거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 보여드리면 아직 한참 없는데. 네, 다 보여주면 한참 멀었어. 아.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예, 네, 모자란 것 같아, 시간이. 아, 이제 저도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 네, 이쯤에서 촬영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창동 앞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좀 달라서 이제 예, 좋긴 해요. 여기는 거의 마지막까지 보여진 그런 곳이에요. 저까지 이런 건어물 많죠. 거의 대부분 다 그랬고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아, 진짜. 수고하셨어요. 시장 구경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장 구경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저는 그래도 소개해드린다고 나름 해드린 건데, 예, 네, 좀, 안 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록 제가 아직까지 뭐, 구독자 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저 구독,
구독자 수가 예,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거의 한 15명 정도 그래서 1000명까지 채우려면 985명이 더 필요한데 예. 아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언젠가 랜선 아파트 5만명 이상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쉽다 여러분들. 시장 구경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이제 창궁이라는 곳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대로. 네. 그럼.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이.